안녕하세요. 김예림의 리플레이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주요 청약단지들 소개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한 루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주일 만에 뵙네요. 예. 그 최근 2023년도 오늘 촬영 어차피 23년도잖아요, 지금. 그게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고 나서 뭐 기업의 자금 조달도 악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뭐 최근 뭐 저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같이 뭐 미팅도 하면서 네.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요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보수적이고 수요들이 굉장히 둔화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이다. 또 이제 분양에 대한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고 또 지금 경제 성장률 관해서도 저희가 가끔 리포트도 해주고 그러는 상황에서 뭐 또 컨설팅을 해주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도 우리 같이 짚어보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최근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보니까 2022년에는 2.5%였는데 지금 2023년에는 1%나 떨어졌어요. 지금 1.6%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참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세금 부분도 좀 완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도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들 또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우리 관련된 뭐 고객층이라든지 기업들하고 얘기를 한 내용들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요즘 이제 부동산 정책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미분양 리스크가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다급한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했는데 계속 몇 번 고쳤어요. 네, 정책이 새로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 이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취득세 양도세 중과도 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게 다주택자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부과하는 그런 안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당시에는 또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던 때니까 12%를 세금으로 낸다. 네, 이거는 사실상 주택 취득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실제로 공시가격 1억 미만 이제 취득세 중과 안 되는 이런 매물들의 좀 수요가 몰리는 비정상적인 상황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부터는 일단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 안 하고 최고 세율도 6%로 떨어지죠. 기존 12%에서. 근데 이게 다만 법 개정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정책 발표일이 2022년 12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후에 잔금하시는 것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안인 거고 이렇게 취득세 중과 규정이 일단 이게 그 완화가 되면 서울에서 만약에 10억짜리 1가구 2주택이시다라고 했을 때 취득세가 기존에 뭐 9천만 원 정도였다면은 3,500만 원으로 크게 줄죠.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억 3,400에서 6,80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취득에 좀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양도세 관련해서도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 이거를 지금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하겠다고 했었는데 1년 더 연장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해서 야당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1년 더 한시 유예를 하고 그 사이에 한번 법 개정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 1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1년에서 2년 보유하면 60% 이렇게 내야 됐었거든요. 거기다 더 심각한 거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보유해도 60% 미만으로 세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개정이 돼서 이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만 45%,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세율로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뀌죠. 우리가 보통 항상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를 좀 활성화하게 할 수 있는 활로를 좀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라든지 실수요자 같은 경우도 뭐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또 이게 단순히 수요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미리 조금 좀 준비를 좀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상승기 때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대비 방안이고, 근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데, 다주택자하고 실수요자들은 역시나 뭐 세금이나 대출 규제 이 완화가 될 텐데, 이런 대출과 세금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은 어떤 뭐 시장에 어떤 영향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전문가 입장으로서 또 고가주택이나 개발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항상 또 고민을 많이 하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택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당장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강력한 효과를 바라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11월에 발표한 주택 통계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2019년 9월 이후에 미분양 물량이 지금 가장 많아요. 그래서 매달 1만 가구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게 지금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 넘었거든요. 그리고 주택 거래량도 연간 이제 대비했을 때 55% 줄어들었어요. 거기다 전월세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요즘 역전세 막 얘기 나올 정도로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주택 매수 심리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2012년 7월 이후에 이제 통계가 작성이 됐는데 부동산원에서 그 이후로 최저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게 달리 말씀을 드리면 주택 수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또 여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또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올해는 10% 넘을 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러더라도 보면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벌써 12, 1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연장을 하면. 좀만 더 하면 4천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유한 매물을 좀 이자 부담 때문에 팔아달라 이러신 분들도 꽤 많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여기다가 지금 부동산 하락기가 끝났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으로 보는 의견들도 이제 많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세금이나 대출 규제, 뭐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 풀어준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당장 집을 매수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전략을 좀 세워서 하신다면 다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은 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범위 내에서 이제 여러 주택을 좀 보유하는 형태로 가시지 않을까. 이제 다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대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LTV를 많이 완화를 한다고 하지만 DSR을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별로 이제 그 뭐 실효성은 없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생애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 론을 올해 고정금리로 4%에서 5% 사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해보실 수 있는 장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앞에서도 뭐 금리 인상이나 시장 위축된 거 심리가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하면, 공급 사이드나 개발 쪽을 보면은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는 PF가 위축이 되고, 또 그러면 자금 경색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민이 사실 건설 관련된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뭐 부동산의 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뭐 여러 방법들, 뭐 방법이라고 하면은 금융에 대한 지원이 되겠죠.
이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뭐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과 또 앞으로 뭐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점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 정책 발표된 것에도 보면은 어쨌든 이게 좀 PF 관련해서도 있죠. 있기는 있는데 지금 건설업계가 총체적 난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만 가구가 넘었다면 이거 정말 좀 위험 수위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재값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비용 증가가 많죠. 지금 급증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경색이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거의 PF 대출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1군 건설사가 이제 8%대 금리로 이제 그 채권 발행하는 것도 사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자금 자체를 마련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중소형 건설사는 어떻겠어요? 거의 좀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도 이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총 180건 정도가 돼서 직전 연도 대비 한 30% 증가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뭐 사업이 중단되거나 뭐 지연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40개 건설사에 233곳 이제 업장을 봤더니 거기서 한 13% 정도가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거의 70% 가까이가 PF 실행이 안 돼서 자금이 돌지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에 보시면 이제 허그가 부동산 PF 보증 한 10억 정도 이제 확대하고 미분양 PF 보증 5조 원 신설해서 조기 시행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제 그 내년에 PF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도 34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부족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건설사 도산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딸려 있잖아요. 그러면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에.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금융적 지원을 이제 하는 거 외에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지금 규제 지역 풀고 뭐 전매 제한 기간 축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런 미분양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빠른 시일 내 생각보다 규제가 빨리 풀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분양가 상한제라던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도 좀 빨리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그 PF 실행이 안 돼서 입는 이런 손실 같은 것들을 좀 최소화하려면 뭐 자금을 재조달을 한다는 뭐 것이라던가 뭐 대출금 회수 그리고 부실 채권 매각이나 시행권 매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그 주변에도 지금 PF를 몇몇 곳에 새로 실행하려고 하는 곳들도 많고 시행부지 매각하려고 하는 곳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존에야 서로들 안에서 뭐 이제 거래들을 하던 그런 관례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 뭐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어떤 주먹구구 형태로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분양을 한다라고 해도 막 받아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전처럼 다시 다주택자를 활용을 해서 어떤 미분양을 좀 해소해보겠다라는 뭐 취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프레임을 씌우고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힘든 시기 때 또 어떤 뭐 그 리스크를 방어해주는 역할도 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성 또 인센티브를 줬다가 뺐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도가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 관련돼서 다시 부활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혜택을 누리면서 임대사업을 할까라는 의문도 갖고 있고 많은 임대사업자들도 이제는 뭐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겠지만 별로 이제 그 등록하지 않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막 권장하면서 2017년도 말에 그래서 다주택자 종부세 뭐 양도세 이런 데서 이제 좀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이런 거 특례 뭐 이런 거 신설을 했다가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이게 정부가 보통 바뀌면은 혜택을 줬다가 뺏는 건 모르겠는데 한 정부 안에서
혜택을 줬다 한 정부 안에서 혜택을 뺏는 건 참 기괴한 그런 뭐 발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랬다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니까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집값이 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이거를 혜택을 축소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되게끔 이제 제도를 뭐 폐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 이제 정책에서 다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혜택을 부활하겠다라는 이게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등록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뭐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뭐 이런 경우에는 규제 지역 상관없이 이제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이런 것들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의무임대 기간을 기존 1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하면 혜택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또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대한 신뢰도죠. 그래서 이게 언제 뒤바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그 같은 정부 안에서도 바꿀 정도인데 예, 지금 여기서 혜택을 다시 부여한다고 했다가 정권이 만약에 바뀌거나 했을 때는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지 않으면은 임대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좋은 지적인데 임대사업자들이 뭐 양성이 됐다고 해서 집값이 올랐다라는 그런 근거가 최근 저금리 유동성 이거로 뭐 다른 사람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공식이 좀 많이 깨진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참 그 어떤 타겟을 갖고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2023년도는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내 집 장만을 미뤘던 사람들이나 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치신 분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도 있기도 하거든요. 뭐 부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2023년도 또 정책을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제도 안에서 뭐 투자라든지 내 집 장만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뭐 어떤 그 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면 좋겠냐라는 것도 좀 전달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입지 좋은 곳에 주변 시세보다 싸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든지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단기 양도세율 완화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전매 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 보시면은 기존에는 1년 미만 보유하면은 70% 그리고 1년에서 2년 보유하면 60% 거기다가 이제 분양권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다 보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걸려 있어서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최대 10년까지 못 파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까지 이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금리가 오르는 때는 사실 이제 이런 금융 비용 부담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이나 뭐 장희동이나 철산도 이런 데 다 청약 경쟁률이 너무 저조했던 것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강남 3구랑 용산 제외하고 규제 지역 다 해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도 규제 지역이 그동안 이제 최대 10년이었다면 3년으로 확 줄이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는 이제 4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이고 그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 자체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분양권 공급이 좀 많아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입지 좋고 주변 시세보다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많은 단지 위주로만 좀 분양권이 유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나온 김에 이제 법률적인 쟁점을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좀 그 다운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손피라고 부르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프리미엄이 얼마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권 상태였다가 이제 보통 입주를 하면 집값이 확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집값이 그만큼 오른 게 아니라 분양권 단계에서는 다운 계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통은 분양권 자체는 주택보다는 공급이 적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좀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양도세를 줄이고 이제 그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이는 뭐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다운 계약들이 좀 성행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만약에 다운 계약이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정말 많이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분양권 취득가액 5% 상당 금액을 이제 과태료로 또 부과할 수가 있고 탈루한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에 가산세가 엄청나게 많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준공 후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뭐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 비과세 혜택도 못 받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분양권 다운 계약 이거를 중개한 중개사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죠. 아니 얘기 들어보면 지금 엄청나게 규제 해제를 하는 게 속도가 엄청 빠르고 혜택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또 얘기하신 것처럼 보면은 분양권 관련된 공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없을 때는 아무데나 청약하고 아무데나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분양 관련된 제도들이 변화하다 보니까 청약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가점이 소위 말하는 그 거의 폭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소위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둔촌주공이라든지 뭐 장이사구역이라든지 철산주공 8구단지라든지 이런 곳들의 경쟁률을 보면은 불과 몇 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완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2023년도는 이런 어떤 청약이나 분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청약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가볍게 좀 이야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23년도에는 청약 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좀 노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강남권 청약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방배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 분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배 5, 6구역 해가지고 방배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방배동 레미안 엄페를라 그리고 방배동 DH 방배 여기서 각각 500세대, 1700세대가 나오거든요. 네, 꽤 많아요. 그리고 청담 반포 잠원 쪽에서도 일부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여기 물량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청담 르에 같은 경우에 청담 3익 아파트 재건축한 거거든요. 여긴 한강뷰가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170세대 그리고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어려워 263세대 네. 나오고요. 잠원동 메이플자이 여기는 지금 신반포 이제 그 아크로 리버파크 뭐죠? 근데 이름은 이쁘다 메이플자이 이름 제일 장명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여기랑 이제 견줄장도로 좀 이제 그 반포 대장주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 236세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물론 방배동이랑 청담 반포 잠원 이런 데는 입지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평당 단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랬냐면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비율이 50%밖에 안 돼요. 근데 서초나 뭐 반포 이쪽은 80% 가까이가 아파트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방배동 주거 만족도가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는 하거든요. 이제 기반 시설도 아무래도 덜 갖춰져 있을 거고 또 노후 주택들이 막 밀집해 있으니까 거주 환경이 좋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평당 분양가를 한번 보면 방배동이 결코 좀 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84형 기준으로 봤을 때 15, 16억 원 이렇게 나올 거다 분양가가. 근데 반면에 청담, 반포, 잠원 이런 데는 19억에서 20억 사이로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 크게 차이 안 나잖아요. 몇 억 차이 나긴 하는데 주변 시세로 보면 이제 방배동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입주했거든요. 근데 호가를 보니까 한 27억 원 정도에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방배동 아트자이
입주했는데 여기도 한 25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반포 쪽을 좀 보면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뭐 이런 데는 지금 호가 39억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도 뭐 40억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시세로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분양가가 얼마 차이 안 나는 거에 비해서. 거기다 이제 반포 같은 경우에는 1, 2, 4주구가 빠르면 이제 올해 분양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8,000세대 정도가 들어서는 이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권에 크게 그 많이 공급하는 사례는 이제 당분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반포가 계속 이제 시세를 리딩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청약 가점이 좀 넉넉하다면 방배동 쪽보다는 이제 다른 강남권 단지를 좀 노리시는 게 수익 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뭐 주거 만족도도 필요하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자산 증식이라든지 수익성도 같이 검토를 하는데 거주 만족도하고 수익성도 좋은 지역이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뭐 강남권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2023년도 아까 분양하는 단지가 뭐 강남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뭐 2023년도에는 방배 5, 6구역 분양하죠. 또 방배 같은 경우는 또 만 세대 이상 아파트 공급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공급하긴 하는데 또 재개발 재건축을 보시는 그 관점 안에서는 뭐 어떤 형태의 뭐 개발이나 또 뭐 어떤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지 또 재건축 재개발 또 전문이시잖아요. 네. 예, 좀 세부적으로 그냥 어떤 법률적인 거 말고 또 수익적이나 뭐 PM 업무라든지 컨설팅을 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근데 방배동 제가 이제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잘 알고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강남이긴 한데 그동안 좀 많이 소외가 됐었죠. 근데 서초 반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이제 주거 형태 80% 이렇게 차지했다면 방배동은 뭐 50% 이하니까 여기가 단독주택 뭐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거기다 학군도 좀 비교했을 때 좀 안 좋기는 하죠.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있었는데. 이제 방배동이 많이 떴는데 그러면서 집값이 한 번에 확 오른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방배동이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단독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재건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말씀드리면 쉽게 생각하시기를 아파트는 재건축 그리고 단독 다가구는 재개발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단독 다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이거든요. 그래서 방배동은 이제 대부분 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단독주택 재건축으로만은 1만 세대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외관상으로는 재개발이랑 똑같은데 근데 이제 재건축 이다 보니까 뭐 분양 자격도 재건축에 따라서 이제 하고 뭐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없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그리고 세입자나 뭐 현금 청산자 이주 비용 이런 것들도 별도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 반면에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또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그 유리한 제도인 거죠.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서울에서 이제 공급되는 그 구역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여기 재건축이면 사실 재건축 초과이권세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근데 5구역, 6구역, 13, 14구역 여기는 지금 다 사업 단계 빨라서 분양하거나 뭐 이주하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재초안도 피해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수익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 구역은 사실 200%까지 비례율이 나오기도 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15구역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양을 했고 이번에 이제 나오는 게 방배 5구역, 6구역이에요. 그래서 500세대, 1600세대 이렇게 나오니까 2000세대가 넘게 이번에만 또 나오죠. 이거 말고도 아파트들도 다 재건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배 뭐 경남, 삼익, 삼호, 뭐 신삼호 이런 데도 다 재건축 진행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는 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죠. 이제 그동안은 여기가 노후된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다른 강남권 단지들보다 많이 안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개발이 되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시세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그래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동안 방배동은 뭐 다른 이제 강남권의 뭐 서초 반포 이런데 한 70% 정도 시세를 그 유지를 해온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호가 기준으로만 비교해 보더라도 뭐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이기는 해서 이미 개발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된 것 같긴 해요. 결국 수익률 보장을 좀 그렇게 네. 과감하게는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걸로 들리는데 네. 그럼 뭐 다른 추천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있으면은 뭐 그 지역들을 좀 언급해 주시면은 비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 분양 시장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그 이것도 되게 흔한 용어인데 옥석 가리기가 네.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최근 분양 이제 그 뭐 했던 순천 주공이라던가 뭐 장이 4구역, 철산 8구단지 이런데 되게 충격적인 청약 경쟁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인데 근데 이제 반면에 청약 경쟁률이 다 이제 나빴던 건 아니에요.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수십 대 1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최대 수백 대 1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 4대 1로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미달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왔는데 입지가 비슷한 이제 강동 헤리티지 자이 여기는 최고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을 할 정도로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당 분양가가 둔촌주공보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싸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구형이 12억대에 거래될 정도로 지금 뭐 집값 하락이 좀 급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둔촌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매 제한도 걸려 있고 분양가도 이제 84형 기준으로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청약을 할 메리트를 좀 못 느끼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통계에 따르면 이제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에 7곳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중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더라도 세대수 자체가 적어서 이제 분양하는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뭐 그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좋은 단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략 서울 분양단지 기준으로 해서 주변 시세보다는 최소 3-4억은 싸야 이제 분양을 받을 메리트를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한 2억 정도 이제 안전만진으로 봤는데 거기다가 뭐 금리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는 좀 이제 청약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둔촌주공이나 이런 데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가점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강남권 단지 노리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하고 뭐 이왕이면 방배동보다는 잠원, 서초, 반포 이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이제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가능하게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고 그리고 뭐 전매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 완화가 됐기 때문에 좀 강남권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제 현금 여력이 조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강북권 단지를 한번 보시는데 상대적으로 좀 분양 물량이 많은 데가 이문동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문동
레미안 라그란데 천천히 읽어야 돼요. 1000세대 나오고요. 이문 3구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1641세대 분양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용산 과 강남 3구 제외하고 규제지역 해제를 하니까 이런 데는 지금 규제지역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라던가 뭐 전매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혜택이 있죠. 근데 다만 아직 분양가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한지 잘 보고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홍보팀이나 이런 곳에서 뭐 자료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름 숙지가 잘 됐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유튜브 잠깐 좀 쉬다가 안 하다 보니까 자료를 안 보내서 이름도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 그리고 이름 짓는 게 좀 썩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앞에서 이제 추천하고 싶은 곳들을 했는데 근데 뭐 추천하는 곳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비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강남에 일반 수요자들이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들도 있어요. 뭐 항상 겁도 나고 제일 문제도 많고 심지어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사실상 뭐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라서 잘만 된다면 장점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폐단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는 20% 정도밖에 사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성공을 못하고 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그 시선이 참 그렇게 뭐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거냐. 뭐 겉으로 그냥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그 단어만 나와도 사람들이 완전히 뭐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주택조합으로 내 집장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관련해서 문의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탈퇴할 수 있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네. 심지어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모르고 가입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최근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조합원 가입계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돈을 내면 그 돈으로 땅도 사고 아파트도 건축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모델하우스를 딱 지어놓고 네. 거기서 이제 계약을 유도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일반 분양 받는 것처럼 아파트가 거의 뭐 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네, 계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형태의 계약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내가 실제로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때는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 자체도 잘 안 가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공 확률이 20%대밖에 안 될 정도로 서울은 5%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방은 그나마 조금 더 잘 되는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제 사업구역 내 토지를 95% 이상 확보를 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95%를 확보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되면 알박기가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는 한 80% 이제 토지 확보하는 비용이랑 나머지 15% 비용 똑같다 이렇게 볼 정도로 알박기가 좀 많죠. 그래서 이게 사업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토지 확보 이제 얼마나 됐나 이거 가 이제 사업 성공 여부를 좀 가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아까 뭐 많이 물어보고 주변 지인분들도 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왜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냐면은 간혹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성수동하고 뭐 저기 옥수동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지어진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때 둔촌주공 사태가 시끄러울 때 뭐 성수동에 아주 유명한 그 아파트인데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그런 뭐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리마제의 경우 같은 경우도 지역주택조합이
뭐 일정하게 관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사례도 좀 알고 계세요? 네, 성공 사례도 알고 있죠. 네, 어떤 게 성공했는지 궁금하네.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가 싼 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너무 훌륭한 제도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이제 상도동 쪽에서 지역주택조합 성공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곳들, 그리고 뭐 말씀하신 성수동이나 옥수동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좀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지어졌다고 성공은 아니고요. 동작 하이팰리스 1차 뭐 이런 데는 서울숲 벨라듀 이런 데 되게 위치는 좋은데 추가 분담금이 한 6, 7억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역주택조합 그 가입을 하시는 거는 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입주할 때 보니까 뭐 꼭 그렇지도 않더라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트리마젠 사례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죠. 이게 왜 그 최근에 각광을 받았냐면 둔촌주공 재건축 문제 생겼을 때 트리마젠이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리마젠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작한 거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성공 사례가 아니고 실패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트리마제가 이제 토지 확보가 안 돼서 시행사가 한번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산으로 좀 건설사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산에서 좀 보증을 해서 이제 토지 확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두산에서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 1인당 한 6억 정도를 이제 확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갈등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 두산으로 부지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사실 아파트 분양도 못 받고 이제 굉장히 손해가 컸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공 사례가 아니고 실패 사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라든지 내 집 장만에 있어서는 실패 사례, 결국 뭐 완공 사례 정도로 봐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싼 값에 내 집 장만도 할 수 있고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는데 역시나 뭐 사업이 지체가 된다든지 또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은 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유의를 좀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패만 하는 건 아니라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입할 때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확보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 구역 내 95% 이상의 이제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나머지 5%를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업이 좀 진행이 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토지 확보 비율을 명확하게 이제 뭐 공개를 잘 안 하죠. 사실은 매매 계약서를 막 쌓아놓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약만 체결한 경우도 많아요. 예, 토지 확보 비율이랑은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미 토지 확보가 많이 이루어진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확보해야 하는 토지에 소유자가 이제 적은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이 빨리 가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당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사에서 여기 토지 작업을 다 해서 이제 수수료를 좀 붙여서 지역주택조합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토지 확보가 다 됐으니까 사실 사업은 무조건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데들을. 그리고 이제 상도동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네. 토지 매입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시행사에서 이제 뭐 토지 매입을 웬만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토지 확보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핵심은 토지 확보, 토지 매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사업이 뭐 지지부진하면 리스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뭐 지역 주택조합 가입한 사람들
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 주변 지인분들이라든지 사람들 대응 어떻게 하라고 뭐 전략을 해줘요? 하루속히 탈퇴하시라고 말씀을 탈퇴가 쉽나요? 네. 어려워요. 탈퇴 네. 어렵고 네. 기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고 이제 한번 가입하면 이게 동업계약이라 보시면 돼서 탈퇴 자체가 어렵죠.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하나둘씩 빠져버리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기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해서 탈퇴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사업비도 내가 계속해서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실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아예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루빨리 탈퇴하시는 게 사실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합 임원이 어떤 이제 모 지역 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게 사업비를 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게 조합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럼 이제 조합원들만 이제 그냥 그 덩그러니 남아있네 뭐 그런 조합들도 있고 해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데들도 있고 그리고 한참이 지났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된다던가 이게 조합 설립 인가는 사실 사업구역의 80% 그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15%만 확보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15% 소유권도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사실 사업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 고려하셨을 때 좀 사업이 안 갈 것 같다라고 하면 하루속히 좀 탈퇴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뭐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가입 관련돼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 같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질문 듣고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을 맞아서 이제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도 살펴보고 또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한번 뭐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내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